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7회 2022년 6월 11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자, B 지점이 5cm가 치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일정하고 이것을 처진값을 이용해서 부재의 모멘트를 설정하고 BMD를 그려라. 자, 먼저 판별입니다. 해법. 자, 이것은 외적 1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변이법의 일종인 처짐각법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강성을 계산합니다. 자, E, K, AB는 L, AB, E, I, AB입니다. 따라서 L은 6이죠. 9300. 근 1550kN. 또한 E, K, B, C입니다. L, B, C, E, E, I, B, C는 9m 분의 9300. 1033kN. 두 번째. 미지수 산정입니다. 1번 해정 즉 처짐 각은 세타 A, 세타 B, 세타 C 0이 아니고요. 부재 각은 R, AB는 L, AB의 변이 AB입니다. AB에서 6분의 0.05. 자, 이게 5cm가 치마되었다는 걸 표현합니다는 0.0083 라디안. 시계 방향. RBC는 LBC의 세타 BC 9분의 마이너스 0.05는 0.0056 라디안.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에이, 씨, 이게 비가 했을 때 에이가 처짐이죠. 세타는 5cm입니다. 이때 R, AB가 여기 RAB가 성립이 되고 RBC, RBC가 생깁니다.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는 CAB는 마이너스 CBA는 마이너스 12분의 WL 제곱은 마이너스 12분의 8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4kN. CBC는 마이너스 L 제곱 PAB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에 36 곱하기 6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4 킬로뉴턴 미터. CB는 L제곱 PAB, A제곱 B죠. 는 9제곱 36 곱하기 6제곱 곱하기 3. 48킬로뉴턴 미터. 자, 거리당 분메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처짐 각법 일반식 적정의 식입니다. M AB는 L AB의 E A plus 세타 B 마이너스 3R 플러스 C AB는 E, E, K, A, B,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R, 플러스 C, A, B는, 자, 이거를 K, A, B 나오죠?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K, A, B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100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101.19. MBA는 E 곱하기, 자, E EK AB 세타 A 플러스 2 세타 B 마이너스 3 R. R은 RAB 플러스 CBA 즉 마이너스 CBA CBA는 3100 세타 A 플러스 2 세타 B 마이너스 53.19. MBC는 EKBC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마이너스 3 곱하기 RBC죠. RBC 플러스 CBC는 2066 E 세타 B 세타 C 플러스 10.71. MCB는 EKCB 세타 B 플러스 E 세타 C 마이너스 3 C B C 마이너스 R B C 플러스 C C B 2066 세타 B 2 세타 C 플러스 82.71. 자, 이제 절전방정식입니다. 절전방정식 첫 번째 A점에서 시그마 MA가 0 따라서 3100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101.19는 0. 따라서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는 0.03264. 두 번째 B 점입니다.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0입니다. 따라서 3100 세타 A 플러스 2 세타 B 마이너스 53.19 플러스 2066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플러스 10.71은 0. 3100 세타 A 플러스 48은 0. 따라서 1.5 세타 A 플러스 5 세타 B 플러스 세타 C는 0.02056. 세 번째 시전입니다. 시그마 MC는 0. 따라서 2066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플러스 82.71은 0.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는 마이너스 0.040. 자, 이것을 여섯 번째 미지수 산정에서 이거를 다 연립해서 풀면 세타 A는 0.014176 라디안, 세타 B는 0.004288 라디안, 세타 C는 마이너스 0.022144 라디안. 이거 뭐지? 재단 모멘트 산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MAB에 다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3102 곱하기 0.014176 플러스 0.004288 마이너스 101.99 101.19죠. 마이너스 0.006 뭐약 0이네요. 자, MBA는 다섯 식을 넣습니다. 17.34 킬로뉴턴 미터. MBC는 마이너스 17.32 킬로뉴턴 미터. MCB는 0.07, 약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리게 되면 A, B가 있고요. A에 8 킬로뉴턴 미터. 여기에 17.34 6m 킬로뉴턴 B, C가 있으면 여기는 17.32 킬로뉴턴. 따라서 이 거리는 6m, 3m, RA, RB1, RB2, RC. 따라서 얘기를 통해서 시그마 MB는 0. 따라서 RA 곱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8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17.34는 0. 따라서 RA는 21.1 킬로뉴턴. 그러면 RB1은 불어오죠? 26.9 킬로뉴턴. 또한 VX는
21.1 마이너스 8x 응? 따라서 x가 얼마? 2.64m. mx가 2.64. 이때 21.1 곱하기 2.64 마이너스 2분의 8 곱하기 2.64 제곱은 27.83 km. 여기서 21.1, 26.9 또한 MB는 제로 R 마이너스 RC 곱하기 9 플러스 36 곱하기 6 마이너스 17.32는 제로. RC는 22.1 킬로뉴턴. RB2는 13.9 킬로뉴턴 올라가죠. MD는 22.1 ED 곱하기 3은 66.3 킬로뉴턴 미터. RC는 22.1, 13.9. 따라서 SFD는 A점, B, C에 있을 때 SFD 위로 21.1 던, 그 다음에 2.6일 때 제로, 그리고 여기는 26.9 마이너스 여기가 26.9 킬로뉴턴. 다시 올라가죠. B1 13.9 킬로뉴턴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22.1 킬로뉴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2.64m. 비엠디는 2.64m에서 맥시멈 되겠죠. A, B, C, D, C 때 A에서 이 간격에서 제일 큰 거, 27.83 킬로뉴턴 미터. 그다음에 MT에서는 얼마? 17.34. 자, 여기는 17.34 킬로뉴턴 미터. 그다음에 D점에서는 66.3 킬로뉴턴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초진각법을 이용해서 부재의 모멘트를 산정하고 비행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강성 계산, 미지수 산정, 고진압 모멘트, 초진각법 일반 그 다음에 절전 반영식, 미지수 산정, 제자모멘트 산정 그렇게 해서 이 SFD하고 BMD가 그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